나왔습니다. 박수와 함께 현장에서 예술이 나와라. 계시네요. 자, 다음 곡은 제가 저의 따끈따끈한 신곡이에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과반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기념으로 좀 홍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발매가 되었고요. 제목은 사랑의 포인트. 사랑의 포인트라는 노래인데 가사가 좀 재밌어요. 사랑과 좀 낚시를 같이 엮어서 재밌게 풀어본 노래인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랑의 낚시질을 할 거니까 반응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으로 사랑의 포인트 들려드리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박수 많이 쳐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강예수 씨. 아, 네.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은 서울입니다. 서울? 네, 오늘 홍성하려고요. 서울 살아요? 네, 맞습니다. 더러운 데 산다. 아유, 나쁜 놈 다 서울에 있어. 여기 나쁜 사람 하나도 없잖아. 아, 정말요? 사실 저도 홍성 사람입니다. 응? 너 어른한테 약올리냐?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거짓말 떡 먹듯이 해요. 여기 가면 여기라고 그러고, 아, 여기라고. 네. 어떻게 며느리를 얻어? 거짓말 투성이. 옛날에는, 야! 아가, 그러면, 네! 그만 왔어. 요즘은 천만에 많소. 야! 너, 애미 앞에 눈을 땡그랗게 뜨고, 확! 이러잖아.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어머니, 눈을 동그랗게 뜨지, 그럼 사각형으로 떠요? 환장할 일 있어? 뭐 죽여 살려? 확, 그냥. 요즘 애들이 그렇게 발랑 뒤집어졌어.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누군지 모른대. 수술을 해갖고, 얘는 수술을 안 했어요. 안 했지? 네? 안 했어요. 하면 요즘 다 아는 애 어때? 다 아는 애 엄마는 주름이 많아갖고서 수술한 200발 했더니 아버지가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칼을 이렇게 우려봐. 땡겨서 꼬매고 또 주름을 또 땡기고 네 번 땡겼더라. 또 목에 뭐가 걸리더래. 보니까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걸 보고 땡겨 이 자식아. 일단 땡기고 오는 거야. 자, 오늘 얼마나 이뻐요. 그래도 조금 아까 그 꼬마 11살이래. 네네, 그러니까요. 내가 근데 인기 있고 막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라. 아, 너무 부러웠어요. 무대 뒤에서 너무 호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약간 위축도 되고. 그런 거 부러워하면 절대 스타가 못 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저씨 봐라. 이렇게 생겨도 기죽지 않고 잘생기는 그래? 잘생기는 술 처먹을 때 나 공부해서 절대 기죽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이렇게 작아도 다른 게 크면 되잖아. 그지?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었어요? 너무 크게 진심으로 웃으셨는데. 그래. 오케이. 하나 더 듣고 가수들이 있으니까 서로 끊을게요. 길게 하나 더 해.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예슬 박수 보내세요. 다음 곡으로 미운산에 들려드릴게요. 같이 박수 치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박수!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 김 다 주는 시간.